6번 문제. 도서관 건축 계획에서 장래의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모듈에 의한 계획 또는 모듈에 의해서 융통성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전체 건물 중에서 도서관이 제일 잘 해당이 될수 있고요, 적용될 수 있고요. 도서관 중에서 특히 열람실보다는 서거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왜요? 1제곱미터당 뭐한 평균 200건 꽂힌다라든가 1세제곱미터당 평균 66건 꽂힐 수 있다는 게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뭐 구해내라라고 할 때에는 200건 꽂히니까는 뭐 2만 건이면 나누기 2, 200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200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래 증축을 할 때, 나중에 확장이 될 거니까, 확장이 될때 모듈에 의한 확장을 할 때에는 역시 서고가 가장 편리하면서 잘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잘 적용시켜야 되고요. 저것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도서관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서고다. 장서량이, 책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업되죠. 계속 책은 들어올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람자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자유개가실이라는 이런 경우는 뽑아서 볼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의해야 될 것이니까, 서거 부분은 증축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예요? 튼튼. 구조적으로도 고려를 미리 해놔야 되겠죠. 위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단독식 서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층마다 이렇게 마련을 하는 그런 서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린이 도서관에 들었을 때 어린이가 볼수 있는 책 따로 놨다. 단독 서거예요. 그것도. 어린이 볼수 있는 어른 책 따로 놨다. 단독 서거예요. 적층식 하면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쭈루룩 1층, 2층, 3층 쭈루룩 그냥 똑같은 위치에 놓는 게 적층식이다라는 거예요. 구조적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다. 어쨌든 답은 여기서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서거다라는 거예요. 대출실은 크지 않습니다. 대출실은 작아요. 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위치적으로는 뭐 옮길 수는 있겠지만 증축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물론 휴게실도 마찬가지죠. 다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특히 고려를 가장 잘 해야 될 부분은 역시 서거다라는 거. 답은 그래서 서거입니다. 쉬운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외로 문제가 1번이 어려웠어요. 한국건축사에서 갑자기 7년가라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뒤로 가니까요. 월등히 쉬워집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까지는, 1번, 2번까지는 중상의 이상, 상급에 속하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뒤로 가면 좀 쉬워지네요. 미술관 전시실 순회 형식, 전시실의 순회 형식, 전시실 순회 형식 같은 경우는 연속 순회 형식도 있고, 또 중앙홀 형식도 있고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많고요. 연속 순회 형식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와 그다음에 나가는 출구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따라가면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대규모로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소규모에 적합한 형식이고 뭐 증축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따라가다가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원하는 전시실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앙홀 형식 같은 경우는 가운데 홀이 있고 홀에서부터 각 전시실로 퍼져가기 때문에 홀이 적당히 크지 않으면은 빠글빠글빠글빠글 홀에서 뭉쳐가지고 사람들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홀의 크기가 적당히 넓게 되면은 동선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홀 형식은 근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에서는 복도 자체도 전시 공간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복도가 있을 때 이쪽에 전시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이 복도 쪽에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도가 좁으면 안 되겠지만 복도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은 아일랜드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시 놓을 수도 있겠죠. 휴식 공간도 놔둘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홀 형식에서 중앙홀이 크게 되면 중앙에 홀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홀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전시관을 이렇게 만약에 놨다. 입구는 여기다 뒀다라고 할 때, 들어가가지고 홀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때 중앙홀이 크게 되면은 동선에 혼란은 많으나, 오, 반대네요. 이 가운데 홀이 조그매요. 조그마하면 조그마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뭉치니까 동선이 혼란해지는데, 여기서는 중앙홀이 크면 동선에 혼란은 많으나라고 써 있어요. 틀리네요. 중앙홀이 크게 되면은 동선에 혼란은 적어집니다.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장래 확장에는 유리하다. 안 돼요. 불리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전시실을 이만큼 늘렸어요. 그러면 느리게 된다면은 이 전시실에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을 할때이 홀의 크기를 하나, 둘, 셋, 세 개의 전시실에 맞게 계획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홀이 좁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뭉치니까. 그럼 넓혀야 돼요. 이렇게 홀을. 그럼 넓히게 되면 아주 이상한 그런 홀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넓히면서 이 홀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계획이 돼야 됩니다. 리빌딩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불리하다. 얘는 불리고 혼란은 적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벌써. 중앙을 형식이 됐어.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또 쉬운 문제. 세 번째는 연속순의 형식은 전시 중에 하나의 시를 폐쇄하게 되면 동선은 단절될 수 있더라. 연속순의 형식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갔어요.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를 만약에 만들었다. 만들면서 여기에 전시실을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했다.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다가 쏙 가고 이렇게 가고 아니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기본적인 연속순의 형식 같은 경우는 연속 되어 있는 요 방 하나, 요 방 하나, 요 방 하나, 요 방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방을 하나 여기 이 방을 통로를 막게 되면은 이리 못 가요. 그렇죠? 여기를 막게 되면 갈라는데 여기가 막혀 버리니까는 못 가요, 일로. 그래서 연속순의 형식은 1, 2, 3, 4 전실이 있다. 근데 이 전실을 여기 입구가 여기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걸 막아 버리면은 더 이상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순의 형식의 단점. 근데 갤러리비 코르드 형식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방을 하나를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이거 안 가면 됩니다. 여기로 갔다가 여기 닫혔네.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갤러리비 코르드 형식은 복도에서 각 전시실에 직접 들어가죠. 자, 이 경우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필요시 자유로이 독립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방 하나 닫아도 됩니다. 이 전시실은 오늘 안 씁니다. 수리안이라고. 나머지 전시실은 오픈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네요. 틀린 것은 2번이죠. 역대급으로요. 전시실의 순회 형식으로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요게. 그리고 답은 요거예요. 항상. 잘 보아주십니다. 8번 문제. 사무소 건물의 엘리베이터 배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의 계획이네요. 1번. 교통동선의 중심에 설치하여 보행거리가 짧도록 배치한다. 뭐를요? 엘리베이터를. 자, 그러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여기 부분에 코어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는 걸 기실 되겠죠. 이걸로 갈 수 있고, 이걸로 갈 수 있고, 이걸로 갈 수 있고, 이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저기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멀리 오는 것보다는 중심에 두어가지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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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연결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에 설치해서 보행거리가 짧도록 배치하는 것이 각각의 자기의 사무실 공간, 사무 공간으로 가는데 적합하겠죠. 두 번째는 대면 배치의 경우, 대면 배치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계획할 때 이렇게 세대를 배치하고 반대편에 만약에 세대를 배치했다. 이럴 때 두 개가 마주보고 있어요. 이게 대면이에요. 그리고 한쪽에 쭉 배치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여기 서서 기다리더라. 이쪽에는 배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직선으로 배치했죠. 그 다음에 한 줄로 배치했기 때문에 일렬이에요. 직선 배치 또는 일렬형 배치. 그래서 이렇게 네 대를 한도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만 한 줄로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다섯 개짜리는 하나 빼가지고 반대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만 옮기게 되죠. 그러면 요걸 요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세 개, 두 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계단실 두면 되겠네요. 이런 형식으로. 자, 그럴 때 대면 배치의 경우는 대면 거리는 동일군의 관리. 동일군, 요게 한 군이에요. 동일군이에요. 군 관리의 경우는 3.5에서 4.5, 요 폭. 이게 3.5 내지 4.5 자 맞는 얘기 이거는 앞뒤 거리의 대한 문제 자 그래서 대면에 대한 대면의 거리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실 내용 자, 맞는 내용입니다 대면 배치했을 때 뒤쪽에 있는 것과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간격 우리 기다리는 공간 이게 대면 거리예요 세 번째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대 뒀네요 그때 그룹별 배치와 군 관리 운전 방식으로 한다.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고층형이나 뭐 저층형이라든가 짝수형이라든가 홀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일렬 배치는 여섯 대를 한도로 하고 일렬 배치는 한 줄로 배치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한 줄로 배치했을 때요. 여섯 대가 아니라 몇 대였어요? 네 대잖아요. 네 대로. 네 대가 더 될 때에는 얘를 반대편에 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곳에 마련을 하라. 이게 한 블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중심간 거리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자, 약 8m 정도. 자, 그러면은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거는 없고요. 다섯 대 안 두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거리 8m.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엄하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가끔씩 선생님 중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 된다. 이게 이상한 설명. 이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중심선 간의 거리. 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8m를 넘게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대가 쭉 있는데 1번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저 끝에 4번 엘리베이터에서 띵 하고 전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거리를 8m까지만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길지 않게끔. 너무 길면 놓치잖아요. 힘들고.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